네, 올림포스의 1강의 첫 번째 수능 어널리시스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우리 이렇게 빨간색으로 쭉 묶어놓은 문장, and above all, 이 문장에 대해서 좀더 분석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학교별로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 아닌 학교들도 있어서 제가 따로 좀 적어 봤거든요. 이 문장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by which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영어에 우리 지금 형용사에 나와 있는 by which는요, 관계대명사의 속성을 알면 좋은데요. 그 부분을 잘 모르는 학생이라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내신 대비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which는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찾아야 되냐면 격과 선행사를 둘다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격은 무슨 격이냐면 by라는 전치사 안에 있는 목적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격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by which 다음에는 주어가 다른 문장에 나와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주어 동사에 문장에 나오는데 이 문장의 형태가 어떤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선행사는 영어의 선행사는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by which처럼 by whom처럼 that을 쓰지 않는 것이 영어의 원칙입니다. 그럼 위치의 선행사는 누구냐? 사람이냐 사물이냐? 누가 봐도 사물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dictionary, 사전이라는 단어가 바로 선행사가 됩니다.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행사를 이 자리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by the dictionary가 되죠. 그런 다음에 문장 뒤를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All genes, 모든 유전자는 are translated, 번역되어진다. 뭐로? By the dictionary, 그 사전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문장에 by which를 썼을 때요, 이 문장 구조는 여러 가지 형태로도 바꿔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로 바꿔 쓸수 있는 형태를 학교에서 설명을 해드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쪽 화면으로 좀 오시죠. 지금 우리가 by which가 이렇게 나와서 뒷문장의 형태를 보고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 이 부분을 필기를 다 하셔야 되니까, 잠깐 멈춘 화면으로 만들어드리고, 여러분이 잠깐 필기를 하시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다 되셨으면, 이렇게 칠판에다 원래 있는 문장을 적어봤어요. 요 by which를 이렇게 묶어보시면, by which 녀석을, 저 녀석이 절대 변하지 않은 형태가 될 텐데, 이 문장을 좀더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 쓰냐면요. 당연히 나와 있는 선행사는 그대로 가는데요. which가 그대로 나올 수 있고, 다음 문장은 쭉 갑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는 by가 맨 마지막에 와줄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형태는 똑같이 선행사로 딕셔너리가 나오는데 이 위치가 관계대명사 목적격으로 쓰여지게 되죠. 선행사는 계속해서 딕셔너리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위치는 by라는 전치사의 목적격이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영어에서 선행사를 사람이나 사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대수로 바꿔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대수로 바꿔 쓰고 다음 문장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당연히 by까지는 써주겠죠. 여기까지는 다 맞는 문장인데요. 요거를 만약에 여기 있었던 by를 앞으로 뽑았다. 그래서 by 이렇게 쓰고 관계대명사 that. 그런 다음에 all genes are translated. 똑같이 쓰잖아요? 그 얘는 틀린 문장이 돼요. 왜냐면, by 전치사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쓸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줄 경우에는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굳이 안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 알아두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되죠. 하지만 영어, 우리 내신만 하고 말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해두셔야 되니까, 이렇게 위치와 바이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바위가 뒤로 갔을 때는 관계대명사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다. 요 정도는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번외편으로 하나만 더 가면요. 요 dictionary와 that, dictionary와 which를 what 같은 거로 바꾸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 dictionary, 즉 앞에 나와 있는 그 사전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행사를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문법적인 사항 첫 번째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자, 필기하실 분들 필기하시고 또한 멈춤 화면으로 만들어 두시고요. 필기 다 되셨으면 바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부분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that have ever been looked at 관계대명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자, that부터 여기 맨 마지막까지 되어 있는 관계대명사 나왔고 주격 관계대명사이면서 앞에 있는 선행사는 모든 생명체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그냥 수식하고 있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인 동사 have been pp 이 부분이 나오는 것도 완료 시제로 나왔다는 부분인데 얘도 내기가 사실 힘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ever 같은 부사를 갖고 장난치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부분 been looked at 비동사 플러스 pp 나와 있는 수동태의 여부를 여러분이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본다 라고 하면 have looked at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봤던 것 앞에 있는 생명체가 뒤에 있는 목적어를 본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를 have ever looked at으로 중간에 been을 없애버리면 이 자리에 있었던 been 얘를 없애버리면 능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능동은 아니죠. 왜? 이 at이라는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거든. 어? 이거 아니에요? 아 주격이라고 썼잖아. 그러니까 목적격이 아닌 거예요. 그죠?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그리고 또 목적어도 없기 때문에 능동이 틀렸다. 한마디로 이렇게 수동의 형태로 써주셔야 된다. 한 번이라도 우리가 살펴본 적 있었던 살펴봐줬던 모든 creature에 있어서 다 똑같다. 근데 그 똑같은 게 뭐냐면 genetic code, 유전자 코드다. 근데 그 유전자 코드가 뭐냐? 우리가 모든 유전자를 번역할 때 쓰는데 어떻게 그 유전자 코드에 의해서 번역해서 보거든요. 근데 그 녀석이 바로 유전자 코드인데 다 똑같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문장의 가장 핵심적이면서 어렵지만 문법적으로 꼭 다루고 싶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살펴보셨고요. 요 부분을 바탕으로 내신 대비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능 어널리시스 첫 번째 지문 여기까지입니다.